차가 다 탔네요? 외제차. 소방대도 출동을 했습니다. 예. 13일 밤에 서울 강남 대치동에서 있었던 승용차 전복 사고. 바이크 동호회 네 분께서요, 예, 같이 라이딩 중에, 신호대기 중에 이런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다시, 야, 다시. 현상 봐도 돼? 차가. 와. 과속으로 달리던 야, 근데 외제 현상 봐도 돼? 승용차가 가로수를 이상하다.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자, 네 분이, 네, 바이크 내다가. 예, 동호회 네 분. 전부 다 이제 전복된 자동차로 갑니다. 그리고, 아이고, 아이고. 불났어. 불이 났대요. 소화기. 119 전화, 119! 긴박합니다. 예. 차가 뒤집히는 거. 그걸 목격하고 곧바로 달려가서 119, 119, 119. 그리고 건물로 들어가서 소화기가 딱 네, 끄셨어요. 소방차는 불 거의 다끈 다음에 도착했대요. 그런데 뉴스에서는요, 이렇게 나와요. 뉴스에서는 어젯밤 9시 40분쯤 강남구 대치동 대치우성아파트 사거리 인근에서 승용차 한대 가로수를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6명이 타고 있었고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1명은 크게 다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차량에 불이 붙었지만 소방 인력이 1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운전자의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뉴스는, 예, 어젯밤 사고가 있었습니다. 뒤집혔습니다. 6명 가운데 20대 남성 1명 크게 다쳤고 중상자를 포함한 2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또 차량 앞부분에 불이 났다가 10여 분 만에 꺼졌고요. 도로 일부 구간이 1시간 가까이 정체됐습니다. 경찰은 탑승자들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 제보해 주신 이분께서요. 네, 119, 119, 소화기. 근처 건물 가갖고요. 그래서 소화기 갔더니 이분들이 끄셨다는 거예요. 불다끈 다음에, 거의 다끈 다음에. 그 다음에 소방차 왔다는데 소방 인력이 끈 걸로 돼 있어요. 여기. 불이 붙었지만 소방 인력이 1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저희는 단독 사고 목격자입니다. 불나는 차 진화 작업과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사람입니다. 예, 그냥 영상 제보고요. 아이고, 제발 술 드시지 마세요. 네,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과속으로 뒤집혔습니다. 4명은 반자력으로 나왔고 건물 소화기를 갖고 와서 껐습니다. 119 오기 전에 거의 다끈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장면은 녹화된 게 없네요. 네, 불 끄시느라고 정신이, 네, 경황이 없었겠죠. 아, 저희는 동호회 4명의 저까지요. 다른 시민 한 분도 처음에 도와주시고 가셨고요. 나중에 보니까 8명 정도가 계셨습니다. 4명은 자력으로 나왔고요. 불이 먼저여서, 불 끄는 게 먼저여서, 불 끄는 동안 나오시고요. 한 명은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고, 조수석 문도 안 열렸습니다. 6명인가요? 5명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아우디 RS7입니다. 이분들이 불을 꺼주지 않으셨으면 진짜 대형 참사로 번질 수도 있었죠. 아, 이분들이 뭐 칭찬받고 싶어서 이렇게 지는 건 아니에요. 뉴스에서 전달할 때, 아,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시민들이 불을 끄고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좀 얘기해 주면 어떨까요? 한쪽 문으로 4명이 다, 아, 4명이래. 이분은 5명이라고 기억하고 계시고요. 뉴스엔 6명인데요. 거길로 하나씩 나오려면 얼마나 뒤집고 돼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불은 붙어 있고요. 바로 소화기로 불을 꺼주지 않으셨으면 정말 5명 내지 6명 중에 그중 일부는 어쩌면 사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밤 10시도 안 됐는데, 이때요, 이때쯤 밤 10시쯤이면은 이제 거기 대치동에 학원 가야 학생들 끝나서 막 나올 때요. 진짜 학원 차랑 붙여 뒤부셔서 어떻게 될 뻔했어요. 저 위에 먼저 가고 싶으면은 무슨 짓을 못 하겠느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제발 좀차 좋다고 달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네 분의 네, 바이크 라이더 분들, 동호회 분들, 고맙습니다. 네. 감사의 박수 보내드립니다.